돌려보셨나요? 한번 돌려보니까 빌드에서 돌려보셨죠? 그런데 한 가지가 뭐안 되는 게 있었죠. 저도 돌려보니까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카메라가 빠졌죠, 그죠?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찍은 사진으로 가지고 배경 화면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카메라 버튼 카메라를 했어. 카메라 문을 보면은 when camera one dot after picture를 하는 게 있죠. 요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으면은 찍은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것이 after picture입니다. 이 이미지 가지고 우리가 뭘할 것이냐 하는 건데 뭘할 것이냐 하니까 캠퍼스 1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픽처를 바꿔주는 게 있어요. 셋 백그라운드 이미지 요거죠.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 딱 넣고 맞죠? 너무 좀 공간이 좀 그러네. 밑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요걸 어디 갔나? 요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찍은 이미지를 캔버스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set canvas dot background image to get image.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어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같이 빌드해서 한번 이대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